저는 광주에서 광주에서 플룻을 불고 있는 플루티스트 손상아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합창단도 하고 그래서 쭉 이게 음악이 제 삶에서 쭉 연결돼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 원래 피아노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 소개로 제가 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플루 불면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플루스를 하게 됐어요. 연주가 이제 저희는 제가 하는 연주는 주로 취약계층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는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태백도 가고 막 속초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도 가가지고 연주도 막 해주고 그랬어요. 공연 횟수가 완전히 많이 줄었죠. 작년에도 한 저 같은 경우는 좀 연주가 많아가지고 한 2주에 한 번씩 막 이런 식으로 뭐 연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두 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겨우. 저는 막 굳이 제 악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추천하기보다는 그냥 다양하게 그 클래식 악기로 인해서 요즘 크로스오버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 클래식 악기로 다른 음악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좀 가깝게 쉽게 느끼도록 하는 거를 추천해서 뭐 간단하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주가 무용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무대 그런 미술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참 좋았었거든요. 저희도 하면서 되게 저희가 창작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희가 음악도 다 일일이 다 고르고 그 대사도 짜고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저희 예술가들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연주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직접 뮤지컬 그 반주도 했었고 곡도 짰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그 물론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드레스 입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연주도 물론 좋아요. 제가 독주회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이제 다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해 주시고 진심으로 아, 이 음악을 아니까 아, 이 음악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 뭐 공감된다 이런 연주를 했을 때 좀 약간 많이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음악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음악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저희 생계적인 문제도 많이 결합돼 있고 이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는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부탁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연주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균형이 좀 약간 이루어지지 않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좀 약간 제약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런데 길은 너무 좁은 거예요. 무대 설 때가 그렇죠. 너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육성하는데 신인이나 좀 오래 하신 분이나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좀 많이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지원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악을 해보니까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던 건데 이게 변질된 사람도 되게 많이 보고 이게 생계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도 많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전공을 막 이렇게 추천한다기보다는 취미생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한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한 부분들이 있고 진짜 음악을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짜 음악을 보면서
나아가려면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조건, 주변 조건, 환경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판단하고 잘 판단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진지하게 판단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음악 전공하고 이렇게 무대에 서고 막 이런 거는 좋긴 한데 그렇게 무대에 서는 과정까지도 너무 힘든 일이 많고 그리고 한번 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연주를 기회가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슨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저는 제 제자들한테는 솔직히 4대 가라고 이렇게 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여가지고 예대 나오면 솔직히 악기를 잘 하긴 하지만 실기적인 부분에서 잘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경쟁자도 많고 그래서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사 자격증을 따고 막 이런 식으로만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잘해서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꿈은 굳이 막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꿈을 좌절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좀 그렇게 왔다가 꿈을 쫓아서 왔다가 실망한 친구들도 많이 봐서 그 부모님하고 자기의 그 실력과 그 다음에 환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좀 이거를 진로를 결정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전처럼 그냥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연주도 하고 같이 둘 다 병행하면서 꼭 이렇게 뭐 좋은 무대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그냥 길에서라든가 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소에서 공연하는 거를 계속 하고 싶어요.